지금 우리가 시조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희한하다면 정말 희한한 일인데,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한국 문학을 전공한 미국 그 학자죠. 학자고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예, 미국에 돌아가가지고 시조를 써요. 시조를 영어로 씁니다, 영어. 그리고 학생들한테 가르쳐요. 초중고 이런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 또 반응이 좋대요. 예, 그 기사를 제가 신문에서 한 번이 아니고 몇번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세한 내용은 알수 없지만은 어쨌든 그 미국인 교수는 시조라고 하는 형식의 매력을 느낀 거예요. 매력을 느꼈는데 이제 한국어하고 영어는 우선 기본이 다르죠, 기본이. 이제 한국어는 음절이 딱딱 떨어지죠. 가, 노, 라, 삼, 각, 산, 아. 이게 딱딱 하나씩 떨어지죠. 근데 영어는 이어졌다 붙어졌다 어디서 끊어지는지 애매모호하고 한 음절인지 두 음절인지 잘 모르죠. 예를 들면 별이다 그러면 이제 스타인데 우리는 이것을 스타 이렇게 두 음절로 쓰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화된 영어지 영어 자체에는 S T A R 마지막에 R자가 붙어 있어요. 이 R을 번역 안한 거죠. 스타 하면은 S T A A까지만 한 거예요. S는 수, T하고 A는 합쳐서 타. R이 근데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 STA라고 안 하고 R자를 왜 붙였을까요? 스타 하고서 끝머리에다 살짝 R를 넣어라 이 말이지. 그요 R 하는 요거를 우리말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스타 두 음절이 아니라 세 음절이 돼요. 스타 R, 스타 R 이렇게 세 음절이 되니까 세 음절인지 두 음절인지가 우리로서는 어쨌든 선택이 있어요, 분명하게. 근데 걔네들은 두 음절인지 세 음절인지를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고, 어떤 사람은 스타 그래도 되고, 어떤 사람은 스타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는 음절 그 나누기가 있어요. 많아요, 그런 게. 아시죠? 뭐 영어 해보셔서 다 알죠, 않아요? 그러면 이제 시조 같으면 글자 수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영어형 언어에서는 글자 맞추기가 불분명하고 또 우리말에서는 높낮이가 기본적으로는 없어요. 수평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하고 정정정정정정하고 음높이가 같아요. 근데 영어는 안 그렇죠. 높낮이가 있고 액센트가 있죠. 액센트가 있는 데서 딱 높여줘야 영어가 되지.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영어 어려워하는 것이 그 액센트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한국식으로 읽어버리니까 I am a boy 하고서 am 올려야 되는데 I am a boy 이렇게 해버리면 못 알아듣죠, 저기서는. 그 액센트 중심으로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발음한 시조가 이제 한국 언어에 딱 맞아떨어진다. 그건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 말은 영어에는 안 맞아떨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도를 하니까 아무래도 한국어의 시조맛하고 똑같지는 않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거기도 음절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영어를 가지고 어떻게 3434, 3434, 3543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맞춰서 읽어보면 영어는 영어 나름의 재미있는 노래 같은 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해보니까 그거 재미있네 하는데 아마도 영어로 시조짓기는 한국어로 시조짓기보다 두 배도 아니고 한 다섯 배, 어쩌면 한열 배쯤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말은 역으로 영어로 시조를 잘 만들어 놓으면 정말 노래 같고,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높낮이까지 있으니까.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높낮이가 없기는 해도 이제 낭송할 때는 약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할때 이제 이 시조 같으면은 이제 이방원이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한 그 시조기 때문에 음가에 있어서도 받침이 거의 없고요. 부드러운 음가들이 많아요. 이런들. 런에는 니은 받침, 니은 받침, 들에는 리을 받침. 받침이 있어도 니은, 리을은 유성음, 굴러가는 소리이기 때문에 받침이 반밖에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떠하리는 받침도 없고, 저런들, 어떠하리. 그러니까 첫줄 하나에 받침이 하나도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걸릴 데가 없죠. 그 휘영청, 휘영청, 휘청휘청, 능수 버들가지가 휘청거리듯이 남을 회유해야 되니까. 정몽주 선생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죽 하고서 기억 받침을 넣어가지고 딱딱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죽고 죽어 당황하죠. 근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됐는데 영어에서는 이게 더할 거예요 아마. 아까 R 같은 거를 들어가면서 휘청휘청하게 할수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악센트까지 나가지고 하면은 아주 기가 막힌 그 시조가 될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만한 솜씨 있는 이제 작가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오늘 강의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김상옥 선생의 시조를 준비했거든요. 김상옥 선생의 시조 중에 축제라고 있는데요. 이야, 한국어를 가지고 이렇게 멋들어지게 구사한 저는 시조는 시조에 관해서는 본 적이 없고요. 시에서는 이제 서정주 선생의 상미 과원이 이제 그런 유 것인데 어쨌든 이런 정도의 효과가 나는 거를 영어로 이렇게 축제와 같은 시조를 쓴다면은 와 상상만 해도 정말 멋들어진 시조가 될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오늘은 주영님 것부터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지금 주영님이 지난번에 이제 신오후가 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스마트폰하고 그다음에 커피 굉장히 현대적이고 문명적인 이런 소재 참 흥미롭다. 그걸 한번 멋들어지게 재생산을 해보십시오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왜잘안 되나요? 예,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하고 싶은 욕망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여기 이제 스마트폰인데요. 먼저 추영님 걸 보면은 전화도 아닌 것이 컴퓨터도 아닌 것이 세상사 많은 일들 영상으로 보여준다. 뭔데 통하는 벗들 찾아보며 반기네. 뭐 시조 형식 자체로서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아기가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다만 이제 뭔가 전달만 하려면 시가 안 되죠. 산문으로도 되니까. 이것이 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아무래도 멋들어진 수준까지는 안 갔다 이렇게 느껴져요. 어쨌든 제가 한번 써봤어요. 이제 좀그 주영님 거를 약간 비슷하게 하려고 저는 노력을 해요. 기반을 거기다 두긴 두려고요. 그래서 나도 아닌 것이 그럼에도 나인 것이 이렇게 이제 바꿨어요. 컴퓨터도 아닌 것이 전화도 아닌 것이 컴퓨터도 아닌 것이 되는데 저는 나도 아닌 것이 그런데도 나예요. 그럼에도 나인 것이. 이제 그걸 한 번만 한게 아니라 저는 두번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방식을. 던져두면 남인 것이, 들여다볼 땐 나인 것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나가 아니죠. 당연히 그 스마트폰은 나가 아니죠. 그런데도 왜 나냐 말이죠. 던져두면 남이에요. 들여다보면 나인 것이 해놓고 마지막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는 이제 스마트폰을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을 다 보여준다고 하면 요거는 딱 하나에 집중한 거죠. 스마트폰이
마지막에 몸바꾸 또 다른데 나는 나다 나의 일부다 하는 거기다 중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300개 전화 번호를 외는 너는 몸바꾸의 또 다른 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가 이제 핵심이에요. 지금 문명이 계속 발달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뇌에다가 칩을 심는다는 말까지 있어요. 그래서 칩에다가 어마어마한 정보, 도서관에 있는 5만 권의 책을 정보를 다 넣어갖고 놓으면은 지식이 많아진다네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몸 밖에 있죠. 몸 밖에 있긴 있는데 그건 누구나 느낄 거예요. 뭐이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 내 가족 전화번호는 말할 나위도 없고, 친구 전화번호까지 보통 한 20, 30개 정도는 다 외웠거든요. 근데 지금 나무 전화 20, 30개 외우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그렇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 가족 전화번호도 뒤적뒤적해야 나오거든요. 어떤 때는 제 전화번호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이렇게까지. 그래서 지금 그 고대인하고 현대인 비교하면요, 고대인들이 훨씬 암기력이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예를 들면 2400년 내지 500년 전에 서양 철학의 시조라고 할수 있는 플라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에 관해서 기록을 남겼잖아요. 그럼 소크라테스가 그때 법정에서 두 번에 걸쳐서 자기 변론을 했어요. 유명한 소크라테스 변명, 이렇게 하죠. 이제 한 번은 이제 유죄냐 무죄냐를 편견하기 전에, 배심원들한테 자기를 변호한 것이고, 그래가지고 유죄 편결이 난 다음에 이제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또 형량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한 연설이죠, 뭐. 한 편당 짧은 소설만 해요. 원고지로 한 3, 40장 이상 될 거예요. 합치면 단편 소설 정도 돼요. 근데 그때 무슨 속기법이 없었을 것 같아요. 속기법도 없었을 것이고, 속기법이 혹시 있더라도 거의 말하는 속도로 따라가면서 적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걸 기억을 한 거예요. 근데 플라톤 자신이 기억한 건 아니에요. 플라톤은 그때 거기 가지 않았거든요. 그때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기는 했지만 철학하려고 그랬지 않고 법률을 하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아주 의연하게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방향을 철학으로 정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바로 적은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소크라테스 변명 적었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토론한 내용이 이제 파이돈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건 뭐 단편 소설기도 아니고 굉장히 길어요. 중편 소설 이상 원고지로 치면 뭐 300장에서 500장 돼요. 누가 적었나요? 그냥 제자들하고 대화한 거예요. 이거를 다 기록해 놨는데, 물론 그러다 보니까 녹취 있던 거하고는 달라서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읽어보면 알수 있지만, 이것은 어떤 위대한 철인의 입에서 나온 살아있는 목소리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 어쩌면 97, 8% 거의 녹음 떠놓은 것처럼 옮긴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그렇게 기억을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돼요. 누가 재판에 방청하고서, 한 시간 방청하고서 그것을 그대로 옮기세요 했을 때 그렇게 옮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거의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고대인이 그렇게 암기력이 좋아요.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은 춘향전이나 심청전 뭐 이런 거 판소리로 할때 5시간씩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걸 다 외워갖고 노래 부르잖아요. 옛날 사람들 다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은 그거 하려고
따로 연습을 하지만 옛날에 뭐 시간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했고 암기력이 옛날 사람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문자가 없던 시절로 올라갈수록 암기력이 좋아집니다. 문자라고 하는 거는 암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기록이 대신하거든요. 노트에 적힌 것. 얘가 대신하니까 내 머릿속에 넣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문자가 그런 효과를 내는 거예요. 문자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직접 기억을 안 하고 문자를 통한 간접 기억을 하는데, 컴퓨터라고 하는 아주 유용한 게 나오니까 이제 그 문자조차도 이제 점점 더 하면서 이 스마트폰까지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다 기억을 해버리니까 내 뇌에다 굳이 넣어야 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 기억되어 있는 이 나의 뇌의 역할을 대신하는 요놈이 당연히 스마트폰은 나가 아니죠. 근데 뇌의 역할을 대신하면 나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너는 몸 밖의 또 다른 뇌. 여기다가 이제 착안을 해서 여기 써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닌 것이, 그럼에도 나인 것이, 던져두면 남인 것이, 들여다볼 때는 나인 것이. 300개 전화 번호를 외는 너는 몸 밖의 또 다른 나 했는데 전화번호뿐이 아니죠. 다른 정보, 저 같으면 이제 아마 바하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시상이 떠오르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얼른 이제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거기에 그 메모하는 노트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요점만 간단히 적어놨다가 나중에 다시 적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이제 원작자인 취형님, 제가 써본 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대꾸가 인상적인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또, 좀 철학적 사유를 보여주셔서,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을 그러고 보니까 쓰시려면 또 여러 연으로도 쓰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 뭐, 다양한 면을 보실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커피는 지금 여러 연으로 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딱 하나만 했거든요. 오히려 스마트하니까 딱 하나로 끝내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막 자꾸 중언부언하면 스마트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이름도 스마트폰인데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이걸 보시고 우리 혜연님 느낌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 네. 나도 아닌 것이 그럼에도 나인 것이 이 부분은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삼행제는 글자 수가 19자예요. 예. 이렇게 써도 괜찮은가요? 우선 낭송해 봐가지고 괜찮은지 한번 보세요. 나도 아닌 것이, 그럼에도 나인 것이. 던져두면 남인 것이, 들여다볼 땐 나인 것이. 들여다볼 때니 글자 수가 많지만, 네 분절로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네. 300개 전화 번호를 외는 너는 몸 밖에 또 다른 나. 또 다른, 네. 너는 몸 밖의 또 다른 뇌, 또 다른 뇌라고 해야 될지, 그렇게 뇌라고. 그냥 읽어서 문제가 없는 것 같지 않나요? 300개의 전화번호를 외는 뇌는 10가지가 이제 5에 해당되는 건데, 7이죠. 2개가 많아졌죠. 네. 3분절로 일단 4분절이 된단 말이죠. 1분절, 2분절. 너는 외는 몸 바꾸. 이게 이제 3위에 너는 5가 몸밖에 됐죠. 예, 또 5가 다른 됐죠. 뇌. 예, 3절. 그러나 한 덩어리인 건 맞거든요. 또 다른 이건 문제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좀 넘치더라도 4분절이 잘 되고 3과 5 이상 요것만 맞춰주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제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물론. 시조를 이제 저도 모르니까 네, 지금 아그 교수님 제가 그맨 3년에 세 글자와 다섯 글자를 만들기가 네. 되게 난해하다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쓰다 보면. 그러니까 막 예. 이거는 5 이상 늘어나도 괜찮아요. 아, 지금 일곱 글자가 되는 예, 거예요. 7글자 이상인 것도 지난번에 무슨 시종가도
7개 넘어 8개인가까지 된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네. 그 심지어는 변형, 이제 지금은 우리가 배우는 단계라서 그렇죠. 변형을 한다면요. 변형할 수도 있고 재창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시인 중에 2형짜리 시조를 쓰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네. 두 줄로 네. 3, 4, 3, 4, 3, 4, 3, 4 하다가 마지막 이것만 맞춘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네. 있고, 심지어는 요 앞에가 한 10줄쯤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마지막만 딱 맞추고 난 시조야.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형시라고 하는 것은 글자 수를 맞추니까 정형시이긴 한데, 정형시 이전에 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정신. 기본적인 정신, 또 시라고 하는 건 예술이니까 문학과 예술의 기본적인 정신이 창조거든요. 창작. 그래서 뭔가 새롭고 산뜻하고 지금까지 없던 걸 보므로써 우리가 쾌감을 느끼죠. 왜 구경을 갑니까? 왜 외국에 가고, 왜 높은 산에 가고, 왜 멋진 경치? 그동안 안본걸 새로 보니까 그 새로움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가면은 아무리 좋은 경치라도 제주도 사는 사람들은 바다 봐도 우리처럼 이렇게 느낌이 덜올 거예요. 꽃밭에만 계속 사는 꽃 피우는 사람들은 꽃이 그렇게 좋은지는 모를 거예요. 그래서 새로움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움성이 있는 거니까 글자 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새로움성이에요. 그 새로움성은 형식에까지도 미쳐요. 형식조차도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러기는 어렵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3분절만 딱 떨어지면 그 문제가 없어지라고 봅니다. 어쨌든. 네. 과하님은 어떠세요? 예. 그뭐 나도 아닌 것이 그럼에도 나인 것이 뭐 이런 구절 굉장히 이렇게 참신하면서도 아주 온율도 잘 느껴지고요. 근데 이게 시조의 어떤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형시의 그뭐 기본적인 율법에서는 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벗어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현대 시조 같은 경우에는 초장을 이행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서 이렇게 변화를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많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 이행식 배열에서 이렇게 그렇게 약간 형격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초장 띄고 중장 띄고 종장 띄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현대 시조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더라도 조금 그런 글자 수는 어느 정도 조금 맞추면 더 이게 멋스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 글자 수가 걸리면 요거를 이제 언어를 바꿔가지고 이걸 다섯에 맞춰도 돼요. 어떤 그런 다른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꽃 쓰는 문제는 요렇게 띄어 쓰는 사람도 있어요. 네, 300개만 따로 띄어서. 그거는 이제 작가 맘이니까 이제 좋은 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요 글자 수를 다섯에 맞추든지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이 시조에서의 핵심은 뭐 아이디어, 스마트폰을 또 다른 나의 뇌로 본다는 아이디어하고, 나도 아닌 것이 그럼에도 나인 것이, 던져두면 남인 것이, 들여다볼 때 남인 것이 앞에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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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말은 어미 변화가 중요해요. 어미 때문에 주어가 되고 목적어가 되잖아요. 웃는 이가가 붙으면 주어. 을이나 를이 붙으면 목적어가 되죠. 똑같은 단어인데도요. 그런데 외국어들은 대개 보면은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목적어가 되고, 이제 또 주어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어미가 굉장히 중요하고, 격을 결정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맛을 내는 데도 중요해요. 맛을 내는 데도. 그래서 어미에 대해서 아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언어에서의 그 가군, 글자가 마지막에 오는 글자로서 운을 맞춘다고 그랬죠? 가군이 우리나라 안 되는데, 요거 가군이 돼버린 거예요. 본의 아니게.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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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 가군. 가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에 한시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천산 조비 절이요, 만경 인종 멸이라 해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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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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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용어 같으면은, 예를 들면 마지막 음절에 아까 스타 했는데 AR이 계속 반복되는 거를 마지막에 오도록 할수 있어요. 스타.
무슨 아르, 근데 뭐 가르, 마르, 아르, 자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마지막에다 아르를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음악적 효과가 나겠죠. 그게 이제 가군인데, 이거 한국어에서는 가군이 상당히 어려워요. 들었다, 간다, 다로 끝나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게 가군적 효과가 약간 있는 거죠. 이런 걸 잘했던 분이 이제 시조는 아니지만은 그 김영랑 시인,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뜰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또는 뭐 소월 같으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들이오리다 하고서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하고 오리다. 원작은 우리다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저는 우리다보다는 오리다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다는 좀 크면서 약간 어두운 느낌이잖아요. 오리다는 작으면서 밝은 느낌인데 사랑하는 임에게 하면서 우리다 하면은 너무 분위기가 침침해져가지고 오리다가 좋을 것 같아서 어쨌든 그런 어미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 시에서는 이 시조에서는 아이디어하고 이 어미 처리 요거를 좀 유념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피인데요. 지영님 거는 어슴풀에 싸한 냉기 창틈으로 밀어오는데 진갈색 원두 향기 나른한 몸 일으키네. 무심코 맛본 한 모금 퍼뜩 나를 깨운다. 좋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한데, 이제, 그래도 선생이니까 잔소리를 해보면, 무심코 맛본. 요게 조금 마음에 걸린다, 이거죠. 사실은 유심코죠. 무심코가 아니라. 좀, 멍하니 맛보면 안 되죠. 그래서 요게 좀 있는데, 어쨌든 그러나, 글자 수, 하고자 하는 말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길게, 저는 이제 여러 편으로 써봤어요. 정오 지난 밝은 거리를 세 여인이 걸어간다. 왼손, 오른손에 저마다 커피잔 들고, 저만치 남녀 커플도 하얀 컵을 들었다. 언제부터 이런 풍경 일상이 되었는가? 식후엔 왜 반드시 입가심이 필요한가? 맨 처음 에피타이저는 왜 있어야만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본다, 사람 살이라는 거. 본론보다 몸체보다 서론, 결론 덧대인 것들. 잘리잔 부스러기들이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배불리 먹는 거야, 당연하다 하더라도. 몸 만족한 뒤에는 마음으로 옮겨와 여유를 즐길 줄 아는 우리 호모 사피엔스. 담백한 음식에 짠맛을 곁들이고, 단맛, 신맛, 고소한 맛, 매운 맛을 더한 뒤에, 쌉싸래 커피 맛으로 끝마침이 마땅하니, 친구야, 너와 나의 이 짧은 시간도, 사업이라든가 뭐라든가 하는 본론보다는, 만날 때 에피타이저, 떠날 때그 뒷맛을 여유로 다정함으로 멋으로 아름다움으로 코 속을 간지리는 진한 원두향으로 은은히 맡아 보세나 맛 보세나 향유 하세나 이렇게 자 우선. 첫 느낌, 이제 제가 설명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는데, 우선 첫 느낌만 가지고 주형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커피라는 시에 대해서 사실 뭐 읽어본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 들은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연으로 커피에 대해서 여러 면을 이렇게 사색할 수 있다는 게또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예. 자, 그럼 혜연님은 어떠세요? 저는 치영님 쓰신 시조도 너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으면서도 어떤 임팩트가 있고,
근데 이제 교수님은 뭐 거의 단편 소설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인간의 일상이 쫙 그림으로 그려지는 그런 일상적인 거를, 네, 무슨 단편 소설을 읽은 듯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바하님은요? 예, 그 지영님이 쓰신 시조 너무 재밌고요. 이렇게 시각 또 후각 이러한 그 어떤 감각적 심상을 살려가지고 잘 쓰신 것 같아요. 뭐 싸한 냉기, 뭐 어슴푸레 싸한 냉기, 그다음 진갈색 원두. 그러니까 커피의 어떤 특징을 잘 살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커피가 항상 이렇게 각성제 역할을 해서 이렇게 깨워주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나른한 몸을 이렇게 깨워주는 예, 좀잘 쓰신 것 같고 무심코만 예, 요거 요것만 좀 약간 다른 공짜로 예. 예, 감탄사가 시조의 감탄사가 되게 이렇게 세 줄로 된게 많거든요. 예, 그거를 뭐 무심코만 오호라 같은 거 해도 괜찮겠네. 예, 오브라 뭐 아이쿠 뭐 해도 예, 되고 뭐 하여튼 뭔가 재밌게 하여튼 해도 뭐될것 같아요. 약간 액센트를 주어서 예, 무심코보다는 이제 그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삼음절로 된 감탄사를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께서 쓰신 시조 너무 이렇게 어떤 한편의 어떤 그림을 보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너무 좋은데 저는 처음에 새 여인이 등장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연시조로 이렇게 쭉 쓰셨는데 그새 여인하고 이렇게 연관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수, 삼수 이제 이렇게 아. 같이 그새 여인에 대한 그게 상상이죠. 장편 소설 아니에요? 새 여인에 대한 그 상상을 왜 그림 한 편을 보고 저희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그새 여인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가 좀더 뒤에 이어서 나와도 좋을 것 같고요. 예. 너무 이렇게 아니, 이건 이제 시공간적인 두 여자가 걸어간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예. 남녀 커플도 둘인데, 여기 여기까지 둘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거고요. 여인이 좋은지, 여자가 좋은지 한참 하다가, 원래는 여자였는데, 여자라는 말이 이렇게 평칭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낮춰서 부르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 시인들은 늘 그게 고민이에요. 요 여인이 좋은지 여자가 좋은지 세 명이 좋은지 다섯 명이 좋은지 그런 거 고르고 또 여기 세 여인이 걸어갔는데 또 남녀 커플까지 꼭 나와야 되는지 이게 좀 뭔가 썩 좋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나 뭐 이제 제가 뭐 이걸 저의 대표작으로 쓴건 아니고 하나의 공부 재료로 써본 거니까 그냥 이런 정도 하자 하고 한 겁니다. 어쨌든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 쓰는 법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한시에서 보면 우선 풍경 묘사를 하고 풍경에다가 이제 내 정을 담든지 혹은 내 생각을 담든지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길게 들어갈 때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광경부터 한번 그려보자 이거죠. 시각적인 거. 그래서 정오진한 밝은 거리를 새 여인이 걸어간다. 이거 정말 흔히 볼수 있는 일이죠. 시내에 가보면은, 진짜 점심 먹고 나면은, 저마다 손에다가 하얀 컵을 하나씩 들고 가고 말이지. 이렇게 왼손, 오른손에 저마다 커피잔을 들고. 그래서 이제 커피가 중심 주제니까, 일단 커피와 연관지어서 저 많지 남녀 커플도 하얀 커플. 그래서 이제 모두들 커피를 마신다. 이 얘기예요, 뭐. 그런데 이제 그림으로 보이는 거. 그리고 이제 내가 생각해 본 거죠.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커피집 많기로 아주 세계적이래요. 언제부터 이런 풍경 일상이 되었는가? 근데 커피만은 문제는 아니고, 입가심이 커피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식이라는 것이 옛날에 뭐 있었나요? 아, 있었구나. 누룽지. 그런데 지금은 누룽지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커피도 있지만 뭐 다른 것도 있죠. 뭐 아이스크림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식후에 입가심 하는 것이 뭐 상례가 됐어요. 식후에는 왜 반드시 입가심이 필요한가? 이게 이제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김정빈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저마다 자기 개성대로 시를 쓰게 되고 또 자기 개성대로 쓴게 좋다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저는 감성과 지성이 5대5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 자꾸 생각해 보니까
감성이 4고 지성이 6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논리적이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해서 감성 중심인 시가 잘안 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하고요. 거꾸로 말하면 어떤 풍경을 보더라도 감성적으로 아, 좋구나 감동하기는 조금 하고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지? 하고 생각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됐는데 뭐 여기처럼 이렇게 나를 퍼뜩 깨운다든가 나른한 몸 일으킨다든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시가 좀뭐 딱딱하달까 좀 부드럽지 않고 생각적으로 가면 갈수록 철학성은 생기지만은 뭔가 사랑하게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성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시들을 다 한국 대표 명시 보면은요. 지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시들은 거의 뭐 열에 하나 있을까 말까 두개 있을까 말까 하지 전부 다 느낌 특히 소설이나 이런 데는 하나도 뭐 생각할 게 없거든요. 그냥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하고서 부르짖고 감동하고 이거지.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그렇게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체질 자체가 아니에요. 이제 가수들을 보면은 노래는 A 가수도 잘하고 B 가수도 잘하는데 A 가수는 팬이 그냥 굉장히 많은데 B 가수는 팬이 적어요. 그럼 노래를 잘하고 못하는 데 달려있는 게 아니라 대중의 기호에 맞냐 안 맞냐 이건데 이걸로 비유하면은 대중이 감성적인 거 좋아하는데 노래에다가 감성성보다는 무슨 지성 같은 걸 집어넣으면 노래가 인기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 그 가수는 어떻게 하느냐? 많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바꿔야 되느냐?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비록 팬이 적더라도 나는 나답게 노래하고 그 적은 팬과 같이 좋아하면 되지. 굳이 그 인기를 얻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또 되지도 않아요. 이미자라는 가수가 패티김이라는 가수보다 더 많은 팬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미자가 패티김보다 더 훌륭한 가수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저마다 자기 노래 부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저의 특성이 언제부터 이런 풍경 일상이 되었는가? 식후엔 왜 반드시 입가심이 필요한가? 맨 처음 에피타이저는 왜 써야만 하는가? 해갖고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이제 또 여기 생각이란 말까지 나와요. 가만히 생각해 본다. 사람 살이라는 거. 본론보다 몸체보다 서론 결론 덧대인 것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몸체, 본론이 몸체죠. 그 앞뒤에 이제 붙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에도 몸에 팔다리도 붙어 있고, 팔다리에는 또 발톱도 붙어 있고, 머리카락도 붙어 있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대개 보면 이제 몸체 본론이 중심이니까 중요한 건 분명한데, 자리장 두스러기들이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것들도 생각보다 그렇게 무시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배불리 먹는 거야, 당연하다 하더라도, 뭐 배부르려고 먹는 거죠. 영양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런데, 몸 만족한 뒤에는 마음으로 넘어와. 이렇게 이제 옛날에야 많이 먹고 배부르면 그만이었지만 지금은 먹는 거 걱정 안 하는 시대니까, 향유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유를 즐길 줄 아는 우리 호모 사피엔스. 근데 여기 계속 설명이에요. 이게 전부 생각하는 것들이니까 이게 이 시가 이렇게 감성 좋아하는 사람에게 호소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시 자체가 커피이기 때문에 문명화되고 도시 한가운데로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는 또 오히려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뭐 무슨 진달래꽃도 아니고 무슨 페랭이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담백한 음식의 짠맛을 곁들이고 해서 이제 맛 중심으로 여러 맛을 나열했어요. 단맛, 신맛, 고소한 맛, 매운맛을 더한 뒤에 그것만으로도 안 돼요. 이거는 그래도 대체로 맛있다고 부르는 이 맛들인데 일부러 쓴걸 마시는 게또 사람은 특이하죠. 커피가 반드시 써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약간 쓰죠. 쌉싸래 커피 맛으로 끝마침이 마땅하니. 이제 여기까지도 생각인데, 이 생각을 거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사람 사리로 넘어와서 친구야 하고서 이제 친구에다 갖다 댔단 말이죠. 너와 나의 이 짧은 시간도 이제 커피를 마시는 거죠, 친구. 사업이라든가 뭐라든가, 뭐라든가 해다 다 집어넣었어요. 뭐 사업도 하고, 뭐 기타 등등 뭐
그야말로 본론적이고 몸체 같은 중요한 그런 얘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만나는 게꼭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니? 지금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저 백성님께서 어느 친구분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저하고 셋이 만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궁금하니까 전화하는 거예요. 그럼 만나서 무슨 특별한 뭐 용건이 있어 만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라든가 뭐라든가 아니라도 친구니까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만나냐고요? 만날 때 에피타이저. 유붕이 자 원박래하니 우리역 낙화. 이제 논어의 유명한 구절이죠. 멋이 있어 먼 곳으로부터 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하냐 했을 때 멋이 오면 그냥 어느 순간 좋죠. 와가지고 무슨 좋은 일을 하고 가서 좋은 게 아니라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좋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만나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만날 때 에피타이저. 그래서 에피타이저가 이제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본 음식 먹기 전에 뭐 야채 같은 거 먹는 건데 본 음식을 위해서 먹는 에피타이저지만 에피타이저 자체가 맛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떠날 때 뒷맛. 이제 후식이죠. 그게 후식인데 사람살이도 그렇다 이거죠. 사람살이도 지금 만날 때 반가웠고 사업 얘기했고 이제 떠날 때도 야 너와 나 사이가 이렇게 은은하게 뒷맛이 있다. 커피 향처럼. 그게 이제 그 얘기고요. 이제 그 뒷맛이 여유로 다정함으로 멋으로 아름다움. 이게 이제 아까 반복하면서 로를 넣어서 이런 어미를 가지고 맛을 내본 그런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로죠. 그래서 여유로 다정함으로 멋으로 아름다움으로 코속을 간지리는 진한 원두향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 커피라고 하는 제일 앞에 주제어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커피향으로 원래는 했었는데 앞에 커피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두번 쓰면은 긴장이 떨어지니까 이거는 이제 원두로 바꿨어요. 코속을 간지리는 진한 원두향으로 은은히 맡아보세나 맛보세나 향유하세나 해서 세나 해가지고 이것도 어미에다가 반복을 해서 이제 맛을 내본 그러한 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제뭐 자작 해설? 뭐 해설이랄까 설명이랄까 얘기를 해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선 혜연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디 명동거리에서 나가서 바라보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길다 보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편소설 하나를, 네, 재밌게 읽은 느낌입니다. 이제 취영님. 길에서 본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그런 본론보다 그 에피타이저나 디저트나 뭐 커피 같은 것이 더 중요하다. 또뭐 이를테면은 대화에 있어서나 뭐 스몰톡이 뭐 중요하다는 것 같이 뭐 그런 생각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서 그게 또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하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혜연님의 초이선사로 다시 넘어갈 건데요. 다시 이것을 고쳐 쓰신 거죠? 네. 한번 낭송해 주세요. 초이선사, 혜연. 백두에 흐르다가 끝자락에 한 걸음 더. 펄쩍 뛰어 부처님 두른산에 누우셨네. 대응사 층계루 현판 흐르는 물 베개련다. 동쪽 기슭에 초려 한칸 무량한 터 얻었으니 차나무 분바르며 남극 가슴을 심었으니 봉다송 차선산맥의 경지는 물과 같아라. 핏빛에 동백꽃 떨어지면 찻잎 모아 아홉 번 덮고 식혀 신선의 손길 깃들거든. 먼 데서 벗이 올 적에 이슬 모아 대접하리. 일지암 텐마루는 예나 지금 동색인데 그 벗들의 손자국은 어디에 묻혔는가? 저무는 서산을 보며 그리움을 마신다. 예, 훨씬 더 세련되어진 것 같은데, 어디를 어떻게 고치셨나요? 지금
대응사 층계로 그거를 배경으로다가 네, 그거 하나 넣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손본 거는 살짝 봐가지고 네. 그런데도 훨씬 지난번 거보다 술술 이렇게 크게 걸리지 않고 잘 읽히는 것 같은데요? 네, 조금 고친 것들이 있어요. 저번에 교수님이 지적했듯이 이렇게 딱딱 이렇게 끊어지는 게 운율이 좀 약하다고 표현하셔가지고 그 운율을 조금 맞췄습니다. 요게 저기 펄쩍뛰어 하니까 요게 딱 맞는 거고요. 네. 이제 요거 두 개는 뭐 아무 문제가 없고요. 대응사 침계루 현판. 이게 이제 전에 대응사 침계루가 없었거든요. 네, 없었는데, 예. 배경으로다가 아, 예. 고 삼행은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네, 요게 조금. 이제 초이선사가 대응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백두에 흐르다가 여기가 대응사라는 게 정확하게 나오니까 네. 우선 읽는 사람이 장소 특정하는데 확실하죠. 네. 그다음에 침계루 현판. 이제 흐르는 물 베개련다가 요게 약간 문제인데 베개련다가 무슨 뜻이에요? 층계로라는 뜻이 그 물을 벤다는 이제 그 층계로가 이제 물을 뱉고 계곡을 베개 삼는 누각이라고 이제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죠. 층계로라는 침자가 이제 베개침자. 네, 걔는 이제 흐르는 시내겠죠. 네, 시내 네. 근데 요게 요렇게 됐을 경우에 요렇게 하기보다는 요 물을 이야기하고 그게 침기류다 이렇게 어떻게 가야 될 텐데 요게 약간 베개련다가 좀 이상해요. 베개련다가 이상하잖아요. 베개다 이건데. 네, 베개를 삼다 이제 이런 뜻인 그렇죠. 거죠? 예. 네, 베개 삼다가 조금 웃기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예.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적당한 문구가 적절하지가 옆에 이제 시냇물이 흐르고 있나요? 않아요. 네, 실제 흐르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 시냇물 이름은 모르겠고. 시냇물 이름은 모르겠고, 그게 그 이광사라 하시는 분이 그 현판을 쓰셨대요. 층계루라는. 동영상 유명하죠. 네. 그런데 제가 찾아봤더니 층계루가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썼어요. 보니까 물이 흐르듯이 층계루도 썼지만 또 앞에 개울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뭐 철학적인 내용이 조금 담겨 있더라고요. 층계루라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흐르는 물 베개 삼다. 이게 약간 아, 그러면 네. 이광사가 추사 당시에 이제 추사하고 쌍벽을 이루던 대서예가인데 이제 추사가 워낙이 학문도 유명하고 그런 지식의 배경이 있다 보니까 추사 쪽으로 평판이 기울어서 이광사 선생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심오하지 않은 글처럼 이렇게 평판이 결론이 났지만은 이제 이광사 선생의 글을 보면 정말 그 나름의 예술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대응사보다는 침계루와 이광사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썼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판 자체가 물이 흘러가는 것 같다. 네. 근데 대응사는 안 들어가도 침계루만 들어가도 뭐 대응사가 간접적으로 되니까 네. 침계루 뭐 검은 현판에 그러니까 붓줄기로 물이 흘러간다 뭐 이런 개념으로 예, 그런 식으로 하여튼 시냇물이 흐른다든가 뭐 어쨌든 간에 예, 근데 뭐그 글씨가 현판 글씨가 물을 흘러가는 것 같더라 그 정도로 해주면 하셨거든요. 아, 네,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대응사보다는 침계류하고 그 서예 솜씨 예, 뭐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는 조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초이선사니까 가능하면 요 흐르는 물이 나왔잖아요. 시내가 나오고 그럼 물과 시내가 요 차하고 또 관련이 되잖아요. 차는 물이 아,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가 따로따로 놀지 않고 연속되고 관련되면 어떨까? 아, 네, 좋을 것 저는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안 먹어도 의식 구조 자체가 그렇게 생겨서 그런지 저절로 그렇게 돼요. 앞에 시에서도 보면
앞뒤가 이렇게 아기가 딱딱딱딱 하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처럼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 대응사, 침계류, 현판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동쪽 기슭에 초려한 칸 무량화 터얻었으니,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 요 무량한 터 얻었으니, 무량한 터하고 초려한 칸이,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초려한 칸, 초가집 한 채가 있으면 당연히 터에 지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량한 터까지는 없어도 초려한 칸만으로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자도 필요 없고 동쪽 기슭 초려한 칸 이렇게 하자고요. 그죠? 네네. 그럼 되겠죠? 네네. 무슨 일이? 그럼 여기는 무량한 터 개념으로 나가지 말고 어쨌든 요 차가 이제 있으니까 오히려 요 차하고 연관지는 뭔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뭐 여기다 이제 스님이 한번 들어오면 좋겠어요. 아, 네. 저희 그 옛날 뭐 초이선사 동쪽 기슭 초려한 칸 여기까지 딱 하고 예를 들면. 예? 초이선사가 초영한 칸까지만 해도 무량한터 안 해도 될거 아니에요? 그 옛날은 저 그렇고 하여튼 그 초이선사와 초려한 칸이 요 줄로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차나무가 나오면 딱 아기가 맞죠? 네. 여기는 지금 초이선사가 어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제목에 있으니까, 네, 제목에 그, 없는데 하여튼 본문에서 어디 들어오는 자리는 없거든. 그러니까 네, 여기쯤에서 이건 이제 배경인데 네. 산수화를 그렸으면은 산수만 그려도 좋겠지만 꼭 사람이 들어와야 맛이란 말이야. 네. 그래서 이제 초려한 칸 이제 뭐 하여튼 초이선사 이렇게 했는데 초이선사가 뭐 했냐? 이제 이런 거 했다 이거죠. 이렇게 하고서 동다송도 하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초이선사가 했던 활동 이런 거 이제 여기다 적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활동을 이어서 핏빛이 그렇게 꽂혔는가? 계속 핏빛이네. 이게 꼭 핏빛이어야 될까요? 아니, 그거는 제가 쓰고 싶은 단어니까 그냥 쓰고 쓰는 예.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건 안 고쳤네. 200꽃 떨어지면 이것이 한 덩어리다 이 말이지. 네. 그런데 1, 2가 한 덩어리가 되고 3, 4가 한 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요게 1 독립하고 2, 3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요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동백꽃 떨어지면 핏빛의 찻잎 모아 이렇게 하면 돼요. 잠깐만요. 어떻게? 자, 요거 두 개가 묶여야 된다 이거죠. 핏빛의 아, 동백꽃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네, 아까 이상해요. 우리 바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보면 알아요. 이렇게 나오면 여섯으로 나누면 이렇게 하면 이것도 이제 이렇게 틔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여기 한 덩어리가 되고 여기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지. 예? 이렇게 그런데 핏빛의 동백꽃 떨어지면 찻잎 모아 이렇게 하면 요거는 그 이미지가 원래 하고 싶은 말이 이거는 아닐 수는 있는데 말은 된단 말이죠. 동백꽃 떨어지면 이거 한 덩어리 됐잖아요. 핏빛의 찻잎 모아 이것도 한 덩어리가 됐단 말이죠. 요것이 이제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고쳐 쓴 데를 볶는다 그랬는데 볶는 게 아니라 덮는다가 맞죠. 사실은 볶으면 안 되죠. 볶으면 네. 차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습기가 다 날라가 버릴 테니까 제가 섬세하지 못하게 저는 볶고 이렇게 했는데 볶는다고 했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볶는 게 아닌데 내가 볶는다고 그랬네. 그러고서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볶는 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습기가 남아 있는 정도로 연하게 볶는 거죠. 이걸 덮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덮는다를 보니까 그렇고 저도 이걸 보기 전에도 복고가 아닌데 내가 복고라고 썼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9번 덮고 식혀 신선의 손길 깃들거든. 요게 이제 3, 4여야 되는데 4까지는 괜찮은데 5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신선 손길 이렇게 해도 돼요. 그죠?
그러면 낭송할 때 문제가 없죠. 깃들거든. 원대서 보시올 적에 이슬 모아 대자발이. 이게 좋아요. 그래서 일지연 된마루는 예나 지금 동색인데 그 벗들의 손자국은 어디에 묻혔는가? 어디에 묻혔는가? 이 묻힌다는 건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령 뭐 더럽게 뭐 색깔을 묻힌다 이런 것도 있고 하나는 땅에 묻힌다는 건데 있는데 이건 무슨 묻힘인가요? 그러니까 그 벗들이 추사 김정희나 정약용 같은 분들이 이제 초이선사한테 많이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분들의 이제 손길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뜻으로 저는 쓴 건데, 네. 묻혔는가 말고 뭐 묻혔는가 하면 갑자기 죽어가지고 무덤이 묻히는 느낌이 되니까 네. 그런 그 섬세한 감각, 언어 감각이 중요해요. 그럴 때 얼른 그것이 감각적으로 야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느껴져야 되거든요. 근데 묻혔는가는 그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벗들도 그래요. 벗들도 이것이 벗이라고 하기에는 그분들이 좀 인격적으로 나에 비해서는 이렇게 높은 분이라고 가정해야 되지 않아요? 제벗을 말한 건 아니고 초이선사 벗을 저는 이야기를 아,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안 느껴요. 왜냐하면, 묻혔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시인으로 느끼지, 초이선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동색을 누가 느끼고 있는데요. 내가 느끼고 있잖아요, 시인이. 그렇죠. 거기서 바로 이렇게 하면 이거 시인의 벗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님들로 하면 간단해요. 그죠? 그 자도 필요 없고요. 그냥 님들. 님들의 그 손자국, 손자국이라. 손자국 말고 뭐 다른 말이 있을 법한데요. 뭐 아취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뭔가 풍류라든가. 이런 것은 하여튼 지금 어디로 갔느냐. 그러니까 여기 서산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저문은 서산에 있으니까 여기는 비울다라는 단어 같은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임들의 손자국은 어디로 기울었는가 예를 들면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기울다가 서산으로 넘어가면 해가 기울다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제 그런 연결성.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님들이란 말과 요 그분들의 자취, 님들의 자취는 하여튼 자취는 기웃고 기울었는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자취가 이렇게 어떻게 하여튼 쓰러지고 또 사라지고 그거를 아쉬워하면서 이렇게 연결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요 전에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느낌을 갖네요. 그래서 이 시에 대해서 주영님이 그런 말씀해 주세요. 아주 멋진 시조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또 저무는 서산을 보면서 이렇게 차를 마시는 풍경도 굉장히 부럽고 또 그 물베개란 말도 좀 신선,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슬로 표현하고 이렇게 물과 같이 이렇게 표현해서 이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좋은 시조가 지금 이제 그 혜연님이 아주 그 뭐라고 그럴까 시조에는 두 분보다는 덜 익숙하신 분 같은데 점점 이제 익숙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동백꽃 떨어지면 핏빛대천님 모아 요거 요런 것만 이제 그 1, 2분절 한 덩어리 1, 2분절 한 3, 4분절 한 덩어리 요것만 유념하면은 훨씬 더 좋은 시조를 쓸것 같고요. 지금 나머지 디딜방아, 벗, 부비치는 바람, 봄, 안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9시 반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정 김상옥 선생 우리나라 현대 시조에서 절대로 뺄수 없는 좋은 시조 시인인데 그분 시조를 감상하는 걸로 나머지 시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세 편의 시조를
가져왔어요. 네 편이구나. 이분의 대표작이에요. 아마 이 중에 한두 편은 여러분도 교과서에서 봤을 거예요. 봉숭아, 김상호. 비 오자 장독간에 봉숭아 반만 벌어. 해마다 피는 꽃을 나만 두고 볼 것인가. 세세한 사연을 적어 누님께로 보내자. 누님이 편지 보며 하마 울까 웃으실까? 눈앞에 삼삼이는 고향집을 그리시며 손톱에 꽃물 들이던 그날 생각하시리. 양지에 마주 앉아 실로 찬찬 메어주던 손가락 가락가락이 연붉은 그 손톱은 지금은 꿈에서 본듯 힘줄만이 서누나. 어느 날, 구두를 새로 지어 딸에게 신겨 보내고, 저만치 가는 양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한 생에 사무 치던 일도 저리 쉽게 가겠네. 축제. 살구나무 허리를 타고 살구나무 호령이 나와 최선을 펼쳐 들고 신명 나는 굿을 한다. 자줏빛 진분홍을 돌아 또 휘어잡는 연분홍. 홍을 누룩 딛고 술을 빚는 손이 있다. 헝클린 가지마다 개어 넘친 저 화사한 발효. 천지를 뒤덮는 큰 잔치가 하마 가까워. 오나 보다. 백자부. 찬설이 눈보라에 절개 외려 푸르르고 바람이 절로 이는 소나무 굽은 가지. 이제 막 백악 한 쌍이 앉아 깃을 접는다. 그 높은 부연 끝에 풍경 소리 들리던 날, 몹살이 기다리던 그린 이미 오셨을지, 꽃 아래 빚은 그 술을 여기 담아 오도다. 자우숙 바위 틈에 불로초 도단하고, 체온 비껴 날고 시냇물도 흐르는데, 아직도 사슴 한 마리 숲을 뛰어드노다. 불 속에 구워내도 얼음같이 하얀 살결. 비 하나 내려와도 그대로 흐미지다. 억 속에 이른 그날은 이리 순박하도다. 이제 네 편인데요. 자, 우선 뭐, 읽어만 봐도 대단한 대가요. 언어 솜씨가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느끼셨을 것 같아요. 혜연님, 어떠세요? 그냥 좋다는 생각만 들어가지고 네, 뭐라고 또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살펴보고 저도 이 스킬을 좀 배워보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반님 어떠세요? 반님 학교 교과서에 이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렇죠. 저희 봉숭아라고 하는 이런 시조는 교과서에 예전에 이게 교과서 계속 이제 바뀌어가지고요. 네. 교과서에 실린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저는 이제 어느 날, 예? 백자부도 교과서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교과서가 검인정이어가지고 물론 출판사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게 예, 출판사에 아마
작품에 실렸을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렇구나. 그게 그 어떻게. 어느 날이라는 지금 봉숭아는 워낙 유명해가지고요. 이게 네. 봉숭아 이 내용 비슷한 또 가요도 있어요. 예. 봉숭아, 봉선아, 봉선아인가 뭐. 밀밭은 봉숭아야는 유명한. 아니요, 그거 말고요. 아, 그런가요? 다른 또 가요가 있어요. 봉숭아 어, 제목이 그렇구나. 봉숭아로 해서 가요.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아, 그 그렇구나. 노래가 약간 요거랑 비슷한 이제 여기서 누나인데 거기서 이제 또 가요에서는 임으로 나오는데 약간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지금. 근데 이거는 뭐, 이 시상 자체는, 그, 누이와, 그러니까 손 아래든 손위든, 이렇게 봉숭아 있는, 이제, 시골, 아마 쌀이나무로 된 울타리도 있을 법한데, 그런 데서 이거 있을 법한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 자체는 새로울 게 없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이렇게 이제 맛깔스럽게, 그리고 아주 쉽게 썼어요. 뭐, 걸리는 데가 하나도 없죠. 예, 이분의 시조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주 잘 깎은, 뭐, 잘 깎아놓은 밤이라든가, 뭐, 잘 세공된 보석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요 시조는 제가 알기로는 이분의 데뷔작이에요. 신춘문예 당선작이에요. 첫 번째 쓴 시조인 거야, 간단히 말해서. 첫 번째 쓴 시조가 이 정도야. 그러니까 뭐, 말할 나위가 없는 거지. 그리고요, 어느 날은 처음 보셨죠? 아, 여느 날은 지난번에 한번 교수님께서 이 구절 잠깐 소개해 네, 주셔가지고 예, 그렇잖아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너무 시가 좋아요. 딱한 수, 딱한 수로 이렇게 그냥 군더더기 없이, 이야, 정말 기가 막히죠. 그리고 요 축제도 처음 보시죠? 축제는 어디서 한번 본것 같아요. 예, 네, 그렇구나. 축제는 본것 같고요. 예, 뭐, 축제도 너무 훌륭한 시조로 보이고, 근데 이분도 이렇게 글자 수를 이렇게 딱딱 정확하게 맞춰서 쓰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비덤는 큰 잔치가. 이거 지금 뭐몇 글자입니까? 벌써 일곱 자나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어디도 또 그런 게 있어요. 진분홍을 돌아 또 휘어. 이거는 이제 진분홍을 돌아니까 여섯 음절이니까 살구나무 허리를 타고 다섯, 훈령이 나와 다섯. 이런 식으로 막 이런 거. 이렇게 언어를 이제 맘 놓고 막 휘둘러 대는 거예요. 뭐 솜씨가 그러니까.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저도 이제 문학잡지사에 있을 때 배운 적이 있는데 항상 이그빵 모자라고 하나요? 이렇게 화가들이 쓰는 이거 얹는 그런 모자 쓰시고 그다음에 그림도 잘 그리세요. 글씨도 잘 쓰고. 그래갖고 이제 저희 문학잡지의 표지 그림도 이분이 그리신 적이 있고요. 아주 그 성격이 깔끔하시고 특이한 거는 사모님하고 그렇게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이틀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하루 만에 돌아가신 걸로 신문에 난것 같은데 이틀 만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 가고 나면 내가 더 이상 살 수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다라고 하셨대요. 바로 돌아가셔서 뭐 부부가 흔히 하는 말이 우리 같은 시간에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의 뭐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고요. 이분 기념관이 고향에 가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산 그쪽인데 이은상 선생이라든가 청마라든가 그쪽에 시인들이 많이 났죠. 이제 훌륭한 시인입니다. 그래서 주영님 예. 어떻게 읽으셨어요? 예, 그 순간을 잘, 그런 순간이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 누님께, 그 결혼하신 누님께 이제 편지 보내는 그런 거라든가, 이제, 딸이었나? 그 구두 신고 떠나는 광경, 뭐, 또는 그, 백자 같은 불에서 구워가 흙에서 구워가지고 하얗게 나오는 그런 순간들이 좀어 멋진 순 멋지고 애달픈 순간일 수 있는데 그런 거를 표현해 주셔가지고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이 봉숭아인데, 이제 옛날에는 봉선화 그랬어요. 옛날에는 한자어로 해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봉숭아 그러죠.
근데 굉장히 쉽게 쓰는 거예요. 비오자 장독간에 봉숭아 관만보. 이건 누가 못 써요, 사실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이렇게 쓰자고요, 쉽게. 해마다 피는 꽃을 나만 두고 볼 것이. 이것도 누가 못 써요. 그냥 글자 수 맞추는 거에 능숙하면 이렇게 좀 세세한 사연을 적어 누님께로 보내줘요. 나도 쓸수 있지 않겠나요? 또이 아이디어가 뭐 이렇게 새로운 것도 없어. 봉숭아 보니까 누님 생각나네. 그리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누님이 편지 보면 하마울 굉장히 순서가 있어. 말이 순서가 쭉 이어지는 이 구조적인 순서. 요것이 좀덜 되시는 것 같아요. 세 분이. 이렇게 세 개로 쓸 때는 요게 이어져서 이거는 이제 그런 비오자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이제 편지 갔어, 이제 편지. 보내자 했는데 벌써 간 거야. 썼다. 편지 쓰는 과정이라든가 편지를 붙이는 과정은 없어요. 벌써 간 거예요. 이게 시 아니겠어요? 누님 가서, 누님이 편지 보면 생각해 보는 거지. 하마 울까 웃으실까? 요 하마 같은 거. 요런 단어가 아마 외국어에는 없을 거예요. 여기 어디도 그런 비슷한 말이 있어요. 갸우숙, 아위 틈에. 이런 거. 갸우숙 같은. 요런 단어. 이런 단어를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하마 울까 웃으실까? 그렇죠. 반가움에는 웃어야 되는데 오랫동안 못 보니까 요즘 같은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상 통화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시집 가면은 거의 뭐 그쪽 살림 하면서 오지도 못하고 몇 년간 못하죠. 그래서 옛날 그 동요에 보면 시집 간지온 3년 소식이 없는 그런 가사 있죠. 시집 간지온 3년 소식이 없는 이제 가을이 되면 누님이 생각난다. 그런 시가 있거든요. 온 3년, 만 3년 동안 소식이 없는 거야. 그랬던 시절 아닙니까? 삼아 울까 웃으실까? 눈앞에 삼삼이는 고향집을 그리시며 손톱에 꽃물들이던 그날 생각하시. 이것도 충분히 우리도 쓸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서 이제 그때 생각해 보는 거지. 양지의 마주 앉아 실로 찬찬 이걸 또왜못 쓰냐고. 근데 이제 찬찬. 이런 게 이제 우리말의 맛이죠. 이런 맛을 잘 내야 이제 시인이죠. 이것도 재밌죠. 손가락가락이. 가락가락 하면서, 요 반복을 하면서, 연붉은 그 손톱은. 근데 이제 이 시를 쓸 때는 신춘문예 데뷔작이라는 건 아마 소년이나 청년이었을 것 같은데, 여기는 나이 든 사람으로 시인은 이제 화자가 있으니까, 꼭 자기가 요 시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 따로 설정될 수 있잖아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할때그 말을 하는 사람이 소월은 아니잖아요. 시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이죠. 화자죠. 근데 화자가 나이 든 사람으로 가정한 거죠. 지금은 꿈에서 본 듯, 힘줄 많이 샀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중년 이상은 나이가 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훌륭한 이런 시고요. 근데 어느 날 이거는 제목도 그냥 시드름 없이 제목도 그냥 힘없이 그냥 어느 날, 무게도 안 잡고 그냥. 그야말로 삽화 같은, 요즘 말하면 짤, 움짤. 짤로 그냥 한 커트 잘라낸 거예요. 이런 건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2행, 2연, 3연 막 두수, 세수 세놓으면 재미가 없어요. 딱 하나로 그냥 깔끔하게 끝내버리는 그런 맛이 또 있거든요. 근데 앞에 이두 줄은 이것도 역시 대단히 쉬워요. 우두를 새로 지어 딸에게 신겨보내고 저만치 가는 양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핵심은 요세 번째잖아요. 한 생에 사무치던 일도 저리 쉽게 가겠는데 원래는 가건네였던 것 같아요. 가건네. 근데 가건네가 원래 더 멋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가겠네로 했어요. 어쨌든. 이제 딸애를 이제 보내니까 아버지니까 아버지라면은 아마 딸이 20대인 것 같아. 29살, 한 대학생 정도 되는. 구두를 신었으니까 지금은 뭐 고등학생도 구두를 신지만 구두를 신는다 하면 이제
막 어른이 된 20살 대학생, 뭐 초년 대학생 정도. 그럼 이제 아버지는 한 50대 이렇게 됐겠죠. 근데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건 저는 딸이 없어서 모르지만 짐작은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두를 새로 지어 딸에게 신겨 보낸다는 말은 어떤 느낌을 주냐면은 애기였던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그런데도 아직도 내 마음에서는 놓아 보내기에는 뭔가 안쓰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러나 또 놓아 보내야 된다는 것도 인정도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또각또각또각 뒤도 안 돌아오고 가는 거죠. 날씬하게 가고 있는데 물끄러미 바라보는 거지. 바라보면 안 돼요. 저 아가씨가 뒤를 바라보면 분위기가 다 깨져. 그대로 가야 돼. 예, 젊은 세대는 앞을 보고 가야지. 예, 효도한다 그러면서 자꾸 쳐다보면 미련도 남고 젊지도 않고 상큼하지도 않아요. 상큼하지도 않아요. 가긴 가야 돼. 가긴 가야 되는데 인간관계가 그렇잖아요. 한편으로는 혐하다 자기 자신인 독립자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개입하면 안 되고 권리를 인정해야 되고 독립된 존재이기도 하면서 그러나 또 팔짱을 끼고 서로 안아주고 이런 양관계가 있는 거예요. 독립체이다 그러나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독립체로서 저만치 떨어지는데 떨어진다는 거는 독립성이 있다는 건 좋지만 한편으로는 나하고 분리된 자가 되어서 섭섭하기도 하죠.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시는 성인군자가 쓰는 게 아니고 성인보다는 좀 못한데 보통 사람보다는 좀 나은 그런 사람이 쓰는 거거든요. 인격이 완성된 사람은요, 이런 거 저만치 가는 양을 물끄러미 바라보지도 않고요. 물끄러미 속에는 약간 섭섭함이라든가 걱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런 거 없어요. 갈 사람은 가고 확실히 이러고 그냥 마음에 그 뒤끝이 없어 깎아내려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우리 시인은 그런 사람 아니죠. 어쨌든 거기에 많은 감회가 있는데 이 감회가 마지막 한 구절 시한 구절 시조 한 구절이 이렇게 강력한 시조 한 구절은 저는 거의 우리나라 명시조에서도 아마 손꼽힐 것 같아요. 이렇게 멋들어진 한 구절은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한 생에 사무치던 일도, 사모치던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리 쉽게 가겠네. 와. 그러니까 그 딸내미를 바라다본 게 이제 인생 전체로 넘어와서 인생에 사무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무치는 일을 뭐, 눈물 겹다는 둥, 무슨, 뭐, 힘들었다는 둥, 뭐, 그렇게 탄식하고, 뭐, 소리치고 이게 아니고, 저리 쉽게 가겠네. 사무치는 건 쉬울 수가 없죠. 근데 그 쉬움과 쉽지 않음이 한 구절에서 딱 엮여졌는데, 그것이 간단 말이죠. 딸에도 가고, 사무치는 일도 가고, 그것을 멀리서 관조하고, 이 구조가요, 아까 제가 이제 시인은 성인군자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성인은 아니지만 군자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은 아니고, 거의 현인에 가까운, 상당히 마음이 수양되고, 상당히 인격이 성숙된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한 생에 사무치던 일도 저리 쉽게 가겠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러한 구절은 한편으로는 시인으로서의 언어를 다루는 솜씨에서 나오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인생을 제대로 살고 사고가 이렇게 무르익고 생각이 깊어지고 하는 데서 나오는데 김정빈이는 이런 구절을 너무 드러내놓고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의미 철학을 은은하니 얘기를 했는데 김정빈이 이렇게 할 줄은 몰라요. 그래갖고 제가 훌륭한 취조신인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김상옥 선생의 아주 멋들어진 시조고요. 이 축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시조 중에서 가장
언어의 운율, 음운 효과를 가장 잘 살린 시조 하나를 꼽으세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이걸 꼽습니다. 그리고 고시조에서는 아까 예로 든 태종 이방원의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이을 받침을 이용해가고 드렁칠기 또 니을이 나오죠. 얽혀진들 니을 또 나오죠. 어떠하리 그거 어떠하리 저 또하리 하면서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서 또 얽혀져서 계속 휘어감으면서 회유하는 느낌을 기가 막히게 했는데 이것도 같아요. 이것도 니을 받침이 기가 막히게 사용되고 있어요. 살구 니을이잖아요. 어리를 리를 타고 살구 나무 올령이 나와 펼쳐 펼들 했고 이제 이거는 그 이방원의 시조보다 또 훌륭한 점이 색채가 있어요. 거기는 칠흑을 얘기하니까 칠은 뭐 이렇게 초록색을 중심으로 하고 꽃은 약간 붉은색을 띠지만은 화려한 느낌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봄이에요. 봄인데 살구나무예요. 살구나무 허리를 타고 살구나무 풍경이 나와. 그래서 이 장면이 전체적으로 화사한 지금 꽃인데 축제라고 했으니까 꽃이 축제처럼 피었는데 올령이 나왔어요. 약간 무속적인 느낌도 있어요. 그 시인만이 보는 훈령이지. 꽃핀 장면에서 훈령을 보는 거지. 그 최선. 알록달록하게 그런 최선을 펼쳐들고 신명나는 구슬하는 장면을 보는 거지. 이야, 이건.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자줏빛 진분홍을 돌아. 이 꽃이 자줏빛인데, 아주 진해요. 분홍이에요. 돌아 하고서 또 니을 받침이 또 나오죠. 휘어잡는. 그러니까 니을과 히읗이 많이 화용돼요. 히읗 받침이 주는 그 휘감는 느낌. 홍, 연분 홍, 자줏빛, 진분홍, 휘어잡는 연분홍. 이런 느낌표까지 나와서. 이야, 이렇게 언어를 구사하다니. 이건 도저히 흉내를 낼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춤추는 구슬하는 이제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비유를 가져와서 봄을 누룩 딛고 술을 빚으려고 하니까 누룩이 필요한데 발효시키는 건데 술을 빚는 손이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이 봄을 가지고 지금 술을 빚고 있는데 안 보인다. 안 보이는데 이 봄을 가지고 꽃이 피었는데 이 꽃은 지금 발효하는 그런 꽃이다 이 말이에요. 헝클린 가지마다 개원 훔친 저 화산 표류. 이게 또 헝, 히읗 받침, 클, 니을 받침. 이제 니을도 그냥 니을도 아니고 크라고 하는 깨뜨려지는 그 파열음하고 결합을 하니까 헝클. 뭔가 가지들이 나뭇가지를 보면은 그 살구나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꼭 직선으로만 뻗지 않고 막 엉켜이기도 하잖아요. 가지마다 개원 넘친 술을 빚었으니까 발효가 돼가지고 먹 넘치는 거죠. 화사한 발효. 그리고서 이제 천지를 뒤덮는 큰 잔치가 하마 가까우나 보다. 이게 하마. 이 하마가 여기도 나오네요. 하마 울까 웃으실까. 그러니까 지금 규모가 엄청 커요. 이 천지를 뒤덮는 큰 잔치. 그러니까 천지를 뒤덮는 큰 잔치를 경향하는 뭐 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있는 거야. 그리고 봄을 가지고 누룩을 띠어가지고 술을 빚고 말이야. 꽃을 피우고 잔치를 벌이려고 지금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서 작은 신이 나와가지고 또큰 신은 또 그렇게 있고 작은 신은 홀령이 돼가지고 또 최선을 펼쳐두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가. 이야, 이거는 앞으로도 내가 생각할 때는 100년 내에 이만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시조가 나올까 나는 모르겠어요. 도저히 이거는 사람의 솜씨가 아니고, 그야말로 이게 여기 혼령이 있는데 혼령의 솜씨거나 신의 솜씨거나 거의 뭐 이런 인간의 솜씨를 넘어서는 이런 솜씨고, 이런 정도 되면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한국어 자체, 한국어 맛, 그맛 자체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완전히 한국어를 가지고 뭐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게 이걸로서 그냥 다 증명이 돼요. 그래서 이 김상옥 선생의 이 시조, 지금 본숭아라고 하는 시조하고는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좋고 일반인이 볼 때는 참 좋네 하겠지만은 문학적 기법이라든가 솜씨로 보면 이거는 말하자면 이건 한 고등학생용이라면 이거는 대학생용도 아니고 대학원생용도 아니고 박사용도 아니고 박사 위에 뭐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저 시조를 배우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이런 수준까지 가면 좋겠다라고 해도 되는.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앞으로 감상하게 될 박재삼 선생의 시조는 다른 의미에서 그야말로 신의 경지에 이르러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은 또 이런 관점에서 거의 이상은 없을 거야 라고 느낄 정도로 탁월한 그런 시조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여 뒤에 백자부도 있는데, 시간이 지금 50분이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요제 감상을 듣고 나서 다시 본이 시조에 대한 느낌 한 말씀씩 듣고 오늘 마쳤으면 합니다. 우선 혜연님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김상옥 선생님의 어느 날은 내가 예전에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보면서 한 생에 사무치던 일도 저리 쉽게 가겠네. 이 말이 너무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이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표현을 이렇게 잘하실까? 근데 축제는 지금 오늘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 김상옥 축제는 시는 지금 처음 접했는데요. 네, 시조가 웅장하고 정말 이렇게 쓸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좋은 시조를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많이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 이메일로 다 보내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런 시조들은,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 원고 없이 이 중에 한편 정도라도 외우셔가지고, 뭐 숙제라고 해도 되고,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외워보면 또 좋으니까. 그래서 한번 외워보시기 바라고. 자, 바라님은 어떠세요? 예, 정말 좋은 시조를 소개해 주시고 또 감상평까지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봉숭아라고 하는 이 시조 되게 좋아했었어요. 또 내용도 쉬우면서도 뭔가 이렇게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되게 잘 쓰셨다는 생각했었는데 또 이제 그런 시조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또 시조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숭아라고 하는 그 시조 처음에 전 읽었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많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예, 외울 정도로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예, 좀 외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영님도 한 말씀 부탁. 예, 그래서 그런 가슴 찡한 순간들을 이렇게 좋은 표현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김상옥 선생님 그리고 교수님이 이렇게 축제 설명해 주신 걸 다시 보니까 어떤 난장판인데 이렇게 막 곡선 막 휘어감고 이런 것들이 나와서 굉장히 재밌게 다시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직 저 시조 감상할 게더 있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수정해서 다시 보내시리라고 보니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백자부도 한번 다시 읽어보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조를 올리면 그 시조를 가지고 한번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시조시인 몇 분들의 작품을 오늘 김상옥 선생처럼 박재삼 선생 거, 그다음에 정원영 선생 거, 이 대표 시조시인 세분 거는 시조를 하려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요. 다음에 계속 감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기쁜 마음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